이어서 현은주의 미식여행 고독한 미식가가 방송됩니다. 아이고, 한여름 되니까 기운도 없고 입맛도 어슴개개. 아유, 아 오늘은 어디가 든든하게 맛 좋은 거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어볼까? 오, 여러 가지 막 메뉴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 아, 이게 좀 맛있을 것 같다. 느낌이. 아, 그래, 가볼까? 다니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저기 그 저 신청할게요. 예. 아까 오면서 보니까 그 토종돼지 두루치기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 맛있겠다. 자르르 도는 윤기가 역시 달라. 돼지고기의 최고는 제주 흑돼지죽에. 맛있겠다. 아, 콩나물 나왔네. 오, 아삭한 이 식감. 아우, 너무 맛있다. 아우, 진짜. 이게 아삭하게도 이렇게 잘 이게 묻혔네. 너무 맛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이년석 아니? 고사리 밭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대, 내신디게. 고사리가 통통한 게 진짜 맛있다. 아우, 맛있어.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아이고, 쫀득하고 고소한 흑돼지. 입맛이 벌써 돌아와, 신개게. 입맛이 벌써 돌아와. 아까 그냥 먹기도 하지만은 이거 부엌 먹으래는 해시난 한번 부엌은에 이거 같이 이게 볶아 먹어볼까? 이게 고사리 두루치기구나. 또 유명한. 쫄깃하고 아유 막 향긋한 게 아유 맛있다. 밥 안 먹을 거, 고기만 먹을 거야. 그래, 이 맛이지. 이 맛이라. 아이고, 고소하고 향긋하고 아이고, 매콤, 막 매운맛도 조금 나고. 예. 나이스. 아, 최고. 잘 먹었다. 맛있다. 아이고, 한여름 되니까 콩나물 나왔네. 이것도 하나 먹어볼까? 오, 아삭한 이 식감. 아우, 너무 맛있다. 난 고독하고 안 어울리는데 고독지 그래느라 될 거라게. 어디 얼굴도 고독하고 안 어울려. 얼굴도 동글한데 어떤 고독을 찍으려는 거나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자인 안 돼요. 나 안 어울리 쪽에. 나 고독한 미식가 안 어울려. 아니, 그 뜻이 니가 무슨 나올 거야.